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새해가 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해서 도전하고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저는 아주 소소하지만 마스크팩 열심히 하기를 도전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마스크팩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썼던 마스크팩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사용해보면서 영상으로 소개해보려고 해요. 특히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졌거나 탄탄한 피부를 원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은 비오랑스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 스킨 베리업 마스크인데요. 비오랑스 마스크팩은 이렇게 총 4가지로 워터풀, 브라이트닝, 퓨어카밍, 그리고 스킨 베리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이 4가지를 모두 사용해보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스킨 베리업 마스크팩 위주로 소개를 할게요. 우선 비오랑스 마스크팩의 가장 큰 특징은 특이하게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보통 화장품에 꼭 들어가 있고 상단에 써있는 성분이 정제수인데 정제수가 사실은 그냥 물이잖아요. 물론 정제수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비오랑스 마스크팩은 정제수 대신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비피다 발효물을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든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싱 마스크예요. 그러면 이거를 뜯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지금 처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뜯는 것도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낱장으로 돼 있는 거 먼저 사용을 해보고 이 박스를 지금 뜯는 겁니다. 안에는 총 5장의 마스크팩이 들어있고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에센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끝내보면 살짝 반투명한 느낌이고 에센스가 굉장히 촉촉 매끈한 느낌도 들고요. 이 시트도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마스크팩을 정말 잘 못 붙이는데 이거 일단 부드러운 시트가 이렇게 살짝 도톰한 타입이어서 이거를 피부에 딱 붙이는 순간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친환경 하이브리드 마스크팩 시트인 슈퍼라 시트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텐셀 그리고 큐프라 그리고 해조류의 장점을 합친 하이브리드 원단을 사용한 이제 친환경 마스크팩이라고 해요. 이렇게 마스크팩을 붙이면 살짝 끈적 촘촘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해조류의 천연 재료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수분을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해조류 특유의 이 촘촘 끈적한 이 느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되게 어색할 수도 있고 생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제형인데 푸석해진 피부를 잠재워 주는데 진짜 좋아요. 에센스는 영양감이 느껴지면서 이제 흘러내리지 않는 앰플과 크림의 중간용도 느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살짝살짝 늘어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좀 가까이서 해보면 이렇게 촘촘하게 늘어나는 에센스 제형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트 밀착력도 되게 좋고 앰플도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더 피부에 착 밀착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붙여주고 저는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마스크팩이랑 이런 갈바닉을 함께 사용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함께 사용할게요. 갈바닉은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되게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런 갈바닉이랑 함께 쓰면 마스크팩의 유효 성분을 더 잘 흡수시킬 수 있고 흡수 시간도 조금 줄어들어요. 이 스킨 베리업 마스크팩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이라서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마스크팩이에요. 4종 유산균이 피부의 미생물 균형을 지켜서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면역력도 높여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탄력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되돌려주는 탄력 케어 기능도 있다고 해요. 어쩐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쫙 당겨져가지고 탄력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향은 조금 시원한 장미향이 나는데 되게 편안하고 릴렉싱 되는 느낌이 들고 마스크 시트 자체도 도톰하고 에센스도 영양감이 있기 때문에 얜 붙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안일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사용해본 나머지 3종도 간단하게 후기를 이제 전달 해보자면 이 네 가지가 모두 시트도 다르고 에센스도 꽤 달라요. 먼저 이거 워터풀은 촉촉
촉촉하게 절여진 느낌의 되게 부드러운 텐실 시트에 에센스도 조금 촉촉하고 몽글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끈적임이 거의 없는 대신에 이제 건조한 피부는 위에 크림을 하나 살짝 더 바르는 게 좋더라고요. 이름답게 팩의 수분감이 진짜 오래 가가지고 붙이고 20분이 훨씬 지나도 촉촉함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닝은 얇고 가벼운 시트의 좀 일반적인 에센스 느낌인데 진짜 신기하게 이거 사용 후에 피부에 붉은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끈적임은 없고 딱 적당한 정도의 마무리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 퓨어 카밍은 시트 재질부터 진짜 엄청나게 부드럽고 에센스도 살짝 묽지 않은 우유빛이라서 그냥 딱 봐도 이거는 되게 진정이 잘 되겠구나 싶었는데 사용 후에 바로 피부결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살짝 말랑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퓨어 카밍도 건조한 피부라면 사용 후에 크림을 살짝 덧바르는 게 조금 더 편안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마스크팩을 조금 더 붙이고 있다가 돌아와서 떼보고 이제 어떻게 피부가 바뀌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정확히 한 7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돌아와서 마스크팩을 떼볼 건데요. 마스크팩을 떼어내보면 깔끔하게 흡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살짝 두드려서 진짜 완벽하게 쫙 흡수를 시켜주면 피부에 에센스가 확 흡수된 느낌이 들면서 피부가 탄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피부 표면도 되게 매끈해져서 끈적임에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스킨 베리언 마스크팩은 저녁보다는 아침에 사용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았고 아침에 사용을 해도 끈적이지 않아서 이 위에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줘서 메이크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부가 평소보다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주 건조한 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사용할 때에는 이 위에 아무 오일을 한 겹 더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겨울에도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고 장벽 케어를 해주는 마스크팩을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차가운 겨울 바람이랑 건조한 사무실 히터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고 이제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하는 마스크팩이에요. 사실 오늘은 스킨 베리어만 보여드렸지만 마스크 4종 모두 저는 진짜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피부 고민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촉촉하고 편안해진 피부로 얼른 자러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